앞으로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? 좀 앞으로 저희가 지금 제가 뭐 소위 말해서 주도권이라고 하죠. 제가 조금 잡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제가 주도권이 갖고 있는 느낌은 들고 있으나 제가 좀 약간 휘둘려서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아, 있거든요. 진짜? 요런 궁합이. 자, 그 남자분 생각을 하시고요. 남자분은 생각을 하시고 석장을 뽑아주십시오. 네, 남자분 생각을 석장을 하고. 뽑아주십시오. 야, 주도권까지 보는 거야, 지금? 남녀 관계에서는 굉장히 커플적인 면은 잘 맞으신다. 그리고 본인도,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다라고 맞아요. 말씀을 드릴게요. 어떻게 보면 그분은 큰 강이고, 본인 같은 경우에는 시냇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. 본인 같은 경우에는 시냇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. 아이고. 기분 안 좋다,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. 그치. 아니, 남편은 큰 강인데, 쫄쫄쫄쫄 시냇물이래. 기분 안 좋거든. 쫄쫄쫄쫄. 본인 같은 경우는 시냇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. 그래서 그분하고 충돌하게 되게 되면 지민 씨가 조금 깨져. 맞아요. 네, 그래서 내가 더 흔들려. 내가 더 흔들려. 내가 나한테 말려. 아, 진짜? 나 집에 가고 있는데? 그러니까 여기 월티어? 그리고 님께서 오라면 가야지. 아, 너 할 거야? 내가 만약 프로포즈하면 바로 할 거야? 아, 너 할 거야? 내가 만약 프로포즈하면 바로 할 거야? 뭐야 지금 뭐야? 그러니까 1년 연장만 해. 어? 아니 2년 해야 될것 같아. 1년만 하라고. 2년 하고 1년만 하라니까. 1년만. 그럼 주도권을 준호 씨가 잡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. 두 분이서 타협을 잘 네. 보세요. 그러면 서로가 아마 의지가지 하면서 네. 도와가면서 하실 일이 제가 봤을 때는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초창기에 봐가지고 이게 카드가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. 이게 중전이 예, 여자로서는 최고의 카드. 그리고 이건 또 남자로서는 또 최고의 카드예요. 오, 둘 다 최고의 카드가 나왔네.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일 열심히 하는. 네네, 남성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단단한 분이세요. 돌쇠 느낌이 있네. 그래요. 두 분이서 다투지 마시고 예, 서로 합의하셔가지고 네. 예, 얘기 투업하셔가지고 일 진행을 하게 되면 네. 효과가 남들이 두 배가 되겠죠. 생각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. 그렇네. 알겠습니다. 결국 가을 해야겠다.